안녕하십니까. 닥터형의 만화 세상입니다. 이번 편에서는 세이크랄 볼테브라, 세이크럼이라고도 부르는데, 우리 엉치뼈, 천추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엉치뼈 하면 조금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 뒤에서 보면, 여기 엉덩이라 보면, 엉덩이, 다리, 이런 엉덩이를 보면, 요 부위, 여기, 허리 아래 부위에 있는 요 부위가 엉치 부위, 세이크럼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하나씩 보시면, 요것이 안테리어, 앞에서 본 뷰이고, 펠빅 뷰라고도 합니다. 앞쪽에서 보면, 요런, 요 매끈하게 보이면서 구멍이 뚫려 있고, 요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모양이 되고, 이제 뒤에서 본 포스테리어 뷰, 도좌 뷰에서 보면, 뭔가 거칠거칠하고, 구멍도 같이 보이면서, 뭐 양옆에 위로 뭔가 연결될 것 같은 이런 모양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엉덩이 위치의 척추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룸바 볼테브라를 능가하는 천하무적 볼테브라가 바로 세이크럼입니다. 이 룸바 볼테브라입니다. 안 떠들게요. 여러분, 그 변신 합체 로봇 보면 이 라이온킹 아시죠? 라이온킹 보시면 그래서 5단 합체 로봇인데 세이크럼도 합체 로봇처럼 5개의 볼테브라가 합체 픽스돼서 만들어졌습니다. 1호, 2호, 3호, 4호. 세이크랄 볼테브라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이 퓨전된 볼테브라가 되겠습니다. 1단 변신은 아래 위로 붙고 이렇게 만들어진 상태에서 2단 변신으로는 위쪽으로는 다섯 번째 룸바 볼테브라, 양쪽으로는 힙본, 그리고 디스탈 쪽으로는 우리 콕시스라고 향후에 배울 꼬리뼈가 이렇게 합체하게 되겠습니다. 세이크럼의 구성은 총 5가지입니다. 보시면 베이스, 그 다음에 에이펙스, 양쪽으로 그 라테랄 서피스가 있고 도잘 서피스, 등쪽, 앞쪽으로 펠빅 서피스에서 총 5가지의 구성으로 나뉩니다. 자, 하나씩 살펴보시면 우선 베이스를 보겠습니다. 베이스, 이건 위에서 본 모습입니다. 위에서 본 모습이고 여기가 앞쪽, 여기가 뒤쪽이 되겠습니다. 룸바 볼테브라 모양과 비교해 보면 조금 다르면서도 공통점이 보입니다. 보시면 위에가 바디 부위가 이렇게 보이고 아래 위로 볼테브라들이 관절하는 부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라미나 스파인도 이런 모양을 갖게 되겠고 그 트랜스버스 프로세스하고 다르게 알라, 나중에 가르쳐 드리겠지만 알라 부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켜넬, 볼테브라 포라멘 같은 커넬이 존재하게 되겠습니다. 예, 그 슈페리어 뷰 베이스를 보시면 이렇게 앞쪽으로 약간 이래 안테리어 보드로 돌출된 부위가 있습니다. 이 부위를 프로몬토리라는 이름을 갖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나왔던 양쪽으로 넓게 펼쳐진 부위를 알라라고 합니다. 날개 모양이라서 알라라고 하고, 그리고 여기 포라멘이 연결된 요 연결이 돼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거의 긴 터널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이 부위를 세이크랄 캐널이라고 표현하게 되겠습니다. 이곳으로 세이크라 너브가 지나가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에이펙스입니다. 끝부분인데요. 밑에 부위. 이 부분이 이제 콕시스라는 우리 꼬리뼈하고 이렇게 관절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알티큘라 설피스다. 알티큘라 설피스 포 콕시스. 그러니까 콕시스와 관절하는 알티큘라 설피스가 되겠습니다. 예, 저희 의대에서는 공부 1등하는 학생을 이제 에이펙스라고 부르는데요. 당시 이제 한해 밑에 후배 애들 중에서 이제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 여학생 그룹이 있었는데 SM이라고 불렀습니다. 뭐 스타디 머신이라고. 그래서 1등한 애들을 에이펙스라는 표현을 씁니다. 두 번째로, 세 번째로 이제 펠빅 설피스입니다. 펠빅은 이제 앞쪽에서 봤을 때 벤트랄 설피스가 되겠고 이렇게 매끈하고 둥근 형태를 취하게 되겠습니다. 콘케이브하고 매끄러워서 장기, 그러니까 올간을 수용할 수 있는 펠빅 캐비티를 형성하게 되겠습니다. 요거는 옆에서 본 모습입니다. 그리고 펠빅 서피스에는 네 개의 트랜스버스 리지가 있습니다. 리지, 어떤 융기된 선을 말하는데요. 이는 그 우리 펠빅 서피스 트랜스버스 리지는 그 다섯 개의 세이클 볼테브라 결합될 때그 볼테브라 사이에도 인터 볼테브라 디스크가 존재합니다. 그 디스크도 같이 퓨전되면서 형성되어 만들어진
흔적이 바로 트랜스버스 리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옆으로 약 4쌍의 포라민이 형성되는데 이를 그 세이크랄 포라미나라고 표현합니다. 4쌍의 포라민이 존재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도잘 서피스가 됐습니다. 도잘 서피스는 글루티알 서피스라고도 부릅니다. 우리 등쪽면을 여러분들이 촉지할 수 있는 부위인데 만져보면 약간 올록볼록한 부분이 만져지는데 그 부분이 바로 볼테브라의 스파인 부위가 되겠습니다. 일단 등쪽면은 러프하고 컨벡스합니다. 튀어났단 말이죠. 그 이유는 뒤쪽으로 여러가지 리가먼트와 인대들이 붙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구멍은 도잘 세이크랄 포라미나라고 부르고 가운데 돌출되어 있는 것이 우리 메디안 크레스트라고 부르는데 볼테브라의 스파인이 결합되어 형성된 구조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잘 쪽으로 세이크랄 코누가 형성됩니다. 약간 디스탈 쪽으로 해가지고 이 틈새를 우리 세이크라 히아투스라고 부릅니다. 이는 다섯 번째 그 세이크라 볼테브라의 라미나가 퓨전되지 않아서 생긴 모양입니다. 저희가 이제 카우달 블럭이라 해서 이렇게 허리 통증이나 펠빅 통증이 심한 환자에 있어서 인잭을 시행하는데요. 세이크라 히아투스로 이렇게 인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굉장히 안전하고 효과 있는 수식을 이 구조물을 통해서 시행되게 되겠습니다. 예, 그 세이크럼에는 도잘 쪽으로 해서 여러가지 윤기들이 존재하는데요. 그 윗면들을 보시면 하나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윗면을 보면 여러가지 크레스트와 그루브가 존재합니다. 먼저 여기 메디안 세이크랄 크레스트. 메디안 하면 여러분 기억나시겠지만 요 한 가운데를 말합니다. 메디안에 있는 세이크랄 크레스트 윤기가 되겠습니다. 이는 우리 그 스파인의 융합 흔적이 되겠습니다. 이쪽이 메디안 세이크랄 크레스트가 되겠고 다음은 세이크랄 그루브. 이쪽이 세이크랄 그루브인데요. 그루브 라미나 융합이 된 흔적이 되겠습니다. 라미나 융합 흔적 세이크랄 그루브가 요 부위가 되겠고 다음은 인터메디에이트 세이크랄 크레스트입니다. 여기 볼록 튀어나와 있는 크레스트 부위가 인터메디에이트 세이크랄 크레스트이며 우리 알티큘라 프로세스가 융합돼서 생긴 흔적이 되겠습니다. 요 부위 3번이 되겠죠. 다음은 도잘 세이크랄 포라미나입니다. 도잘 세이크랄 포라미나 뒤쪽으로 해서 우리 인터볼테브라 포라민 위쪽에서 이제 룸바나 소라식 볼테브라에서 나왔던 그 부위가 퓨전되면서 형성된 구조물이며 도잘 세이크랄 포라미나가 되겠습니다. 아까 보셨을 때 도잘 쪽에서 이제 구멍 4쌍 있는 그 부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튀어나와 있는 부위가 라테랄 세이크랄 크레스트입니다. 라테랄에 있는 세이크랄 크레스트고 이는 트랜스버스 프로세스가 융합돼서 생긴 흔적이 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라테랄 설피스입니다. 라테랄 설피스는 크게 세 가지 주요 구조물이 있습니다. 1번은 어리큘라 설피스입니다. 여기 1번 어리큘라 설피스입니다. 이는 힙본, 우리 엉덩이뼈와 결합하는 부위로 귓바퀴 모양이라고 해서 이름이 귀모양면입니다. 우리 어리큘라란 뜻이 귀모양의 이런 형용사입니다. 귀모양의 관절면이 있다 해서 어리큘라 설피스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세이크라 튜브로시티입니다. 그 인터오세오스 리가먼트가 부착된 자국으로 이렇게 막 부착이 됩니다. 그래서 잘 붙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거칠거칠한 면을 형성하게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인페리어 앵글입니다. 인페리어 앵글 요 보시면 약간 툭 튀어나오는 부위죠. 요 부위를 그 세이크럼의 인페리어 앵글이라고 부릅니다. 예, 좀 복잡했는데요. 여기까지 세이크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편에서는 우리 세이크럼의 남녀 특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닥터 형의 만화 세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